자,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비문학 파트를 어떻게 대처해야 한 개라도 더 맞을 수 있는지. 비문학. 비문학에서 보통 시간 제일 많이 쓰지. 어떤 전략으로 풀어요? 비문학 딱 풀기 시작할 때, 화작문 끝나고 비문학 풀 때부터 어떤 마인드로 풀어? 죽었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 죽습니다. 그러면 안 돼. 어떤 전략으로 풀어? 뭐 꼼꼼히 그냥 찾는다? 일단 첫 번째, 요말 명심해야 돼. 일단 첫 번째, 비문학은 찾기 싸움이다. 요걸 명심해야 돼. 비문학은 찾기 싸움이다. 시험장에서 어떤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이거 나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면 못 푸는 거야, 그거. 모르는 게 갑자기 번뜩 생각날 리가 없어. 근데 요 비문학 질문들은 문제들이 다 어떠냐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로 푸는 게 아니잖아. 이 지문 속에 있는 정보로 답을 쓰는 거잖아. 이미 지문 안에 답의 근거들이 다써 있어. 여러분들이 뭐를 모르기 때문에 못 푸는 문제는 없다, 비문학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찾기 싸움이다. 요 마인드로 가면 마음이 편해. 왜? 몰라서 못 푼다고 생각하면 되게 불안한 거야. 뭔가 떠올라야 되고. 근데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내가 지금 놓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마음이 좀 편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비문학은 찾기 싸움이야. 근데 관건은 뭐냐? 그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지. 비문에서 중요한 거는 시간 확보를 잘하는 거예요.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비문학에서 시간 할애를 제일 많이 합니다. 보면은 화작문 15문제, 비문학 15문제, 문학 15문제, 45문제잖아. 물론 B형 같은 경우에는 화작문이 16문제고 비문학이 14문제, 문학 15문제 이렇게 가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시간 할애를 하는 부분이 비문학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이렇잖아. 화작문 25분, 뭐 비문학 25분, 문학 25분. 요건 안 된다는 얘기야. 비문학에서 여러분들은 30분에서 35분을 쓰게 된단 말이지. 거의 그래요. 비문학 시간 제일 많이 쓰잖아. 어디서 시간 할게 본인은? 문학. 본지문들 많이 나오니까. 그 문학 지문에서 시간 확 줄이고, 너는? 문법. 이건 문법 공부가 돼 있는 애들. 문법 공부 돼 있는 애들은 문법 금방 풀죠. 그죠? 문법, 그리고 화법,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법, 작문, 그 다음 문학. 이건 공통적으로 시간을 줄여야 되는 파트야.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 공부가 잘돼 있으면은 딴 애들 막 10분씩 보면서 삽질할 때 5분 안에 딱 풀어버리고 여기다가 시간 때려박는 거지. 알겠죠? 비문학 부분은 진짜로 찾기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 확보를 잘하면 돼. 이 시간 확보를 어디서 해야 된다? 화법, 작문, 문학. 이쪽에서 시간 줄여야 되는 거야. 알겠죠? 화법, 작문, 그 다음에 EBS 연계 지문들이 출제되는 문학 파트. 여기서 시간을 줄여라. 여기에서 시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비문학에다가 때려박는다.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순서 그대로 풀 필요 없어. 예를 들면 내가 시험 현장에 있어. 이제 17번부터 딱 비문학 문제가 나오는데 딱 나왔는데 작년 슈퍼문 같은 과학 지문이 나온 거야. 꼭 그거 먼저 풀어야 되니? 그렇지 않잖아. 주어진 순서대로만 풀 필요 없지. 뭐 어떻게 예술부터 풀어요? 그래,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문 4개 정도를 그냥 쑥 보는데 한 30초면 돼요. 읽으라는 게 아니라 다 어떤 주제인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야. 어떤 주제인지 이렇게 쑥 보고. 이거 성악설 이거 인간의 본성 이거 나 아는 건데. 그러면은 그 지문 먼저 풀고. 아니면 쭉 보는데 아는 지문이 없다 그러면 예술 지문부터. 판소리. 이거 팝아트. 이거 나 아는 건데 EBS 본적 있다. 거기부터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세 번째, 쉬운 지문부터. 쉬운 지문부터 푼다. 이게 쉬운 지문 순서를 정하라는 게 아니야. 요거 먼저,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 이게 아니라 가장 쉬워 보이는 지문 먼저 풀라 이거야. 왜? 문제 푸는 감각, 글을 읽는 감각을 쫙 끌어올린 상태에서 어려운 지문을 만나면 그럭저럭 읽혀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과학 지문에서 어우 안 읽혀 이렇게 되면 뒤에가 다 어려워 보인단 말이야. 비문학 지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딱 본인이 한번 싹 훑어보고 이 지문 만만하다. 그것부터 한 지문 풀고 그 다음 뭐 순서대로 하든 뭐 순서를 본인이 정해서 하든 이렇게 가란 말이지. 예술 지문부터 푼다 이거지?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킬러 지문이 나올 거야. 어려운 지문은 비문학 지문에서 한 지문이 출제가 될 거야. 어려운 지문과 문제가 출제가 될 거야, 분명히. 작년에 뭐 신채호, 그 다음에 또뭐 슈퍼문, 그 다음에 또뭐 칸트 이런 식으로
비문학에서 킬러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올해도 한 지문 정도는 킬러 지문이 나올 거야. 뭐 문학 지문이든 비문학 지문이든 작년으로 치면은 뭐 슈퍼문, 신체우, 그다음 문학에서는 뭐 관동별곡 뭐 이런 식으로 킬러 지문이 하나씩 나온단 말이지. 킬러 지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봤는데 한번 읽었어. 와, 이거다. 이거 어렵다. 뭐 어떡할 거야? 그냥 풀어도 돼요. 그래, 이런 마인드면 그냥 초탈한 마인드면 괜찮아. 그냥 풀어서 뭐 틀리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뭐 틀리면 어쩔 수 없고. 이럴 때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번 읽고 판단을 해야 돼. 알겠죠? 어려운 질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에서 시간 한 배가 이제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망치게 된다거나 이게 다 뭐 때문이냐면은 애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쉽게 푸는 지문들은 본인도 쉽게 쉽게 가요. 한 지문, 한 문제. 거기서부터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지, 시험이.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선택지를. 일단 한번 읽고 나서 선택지를 막 찾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단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라도 세 개의 문제가 나오면 두 개는 맞출 수 있어. 보통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라도 문제 구성이 어떻게 돼? 일단 한 문제는 무조건 일체 문제야. 비문학 지문에는 일치 문제가 무조건 한 개씩은 들어있어. 그 다음 하나는 서술 방식 아니면 뭐 어휘 문제거나 이런 식이고 하나가 이제 좀 사고력이 필요한 보기박스 적용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보기박스 적용 문제 빼고 일치 문제나 서술 방식 또는 어휘 문제는 맞춰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일단 한번 읽고 판단해야 돼. 한번 읽고 바로 판단해야 돼.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읽으면 판단되잖아. 한번 싹 읽고 나면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또는 한번 읽고 나면 이 지문 괜찮다. 이게 판단이 서잖아. 그랬을 때 대다수의 지문들은 한번 읽었을 때 괜찮네. 이제 찾아갖고 풀자. 이게 될 텐데 진짜 어려운 지문 막 슈퍼문 이런 거는 한번 읽었을 때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때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어떤 애들은 정신 차려야지. 다시 한번 읽자. 정신을 안 차린 게 아니야. 그냥 어려운 거야. 정신 차리고 다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딱 읽었어. 왜 이러지? 진짜 정신 차려야지. 그거 또 읽어요. 한 지문을 막 세 번, 네 번 정신 차리고 읽어. 그리고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딱 읽었을 때 안 되겠다 싶은 지문은 전략을 수정을 해야 돼. 어떡하라고. 거꾸로 가야지, 거꾸로. 바로 넘어가면 안 돼. 한 번 읽고 딱 판단을 해. 판단. 어렵다 싶으면은 거꾸로 푼다. 이 거꾸로 푼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거꾸로 푼다라는 게 뭐야? 그냥 무조건 찾기만 하는 거야. 거꾸로 푼다라는 건 각각의 선택지에 있는 키워드라도 찾아. 그 선택지에 들어있는 키워드 있죠? 요거를 지문에서 찾는다. 그래서 지문에 있는 말하고 선택지에 있는 말이 같은 말인지를 비교해 보는 거야. 이건 할 수 있어.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선택지 키워드라도 지문에서 찾아. 그다음 지문에 써 있는 말하고 이 선택지에 있는 말이 똑같은 말인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보면 의외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이 과정을 했는데도 안 풀리는 문제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선택지 키워드 지문에서 찾아갖고 풀어봤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린다. 안 되겠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라고? 확실히 아닌 선택지만 딱 제껴놓고 얘네들은 별표 치고 넘어가. 얘 때문에 다른 지문들 못 보고 막 시험 망치고 이러면 큰일 나. 알겠죠? 넘어가는 거야. 비문학은 이런 전략으로 시험장에서 임하면 되겠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찾기 싸움이다. 두 번째 시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좀 시간을 모아놔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쉬운 지문부터 딱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먼저 풀면서 감각을 끌어올린다. 네 번째,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야. 애들이 심리적으로 말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딱 읽었을 때, 야 슈퍼문 지문 너한테 쉽냐? 너한테 쉬워? 다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 시험장에서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돼. 그때부터 심리적으로 말리는 거야. 딱 읽었을 때 너무 어려워. 안 되겠어. 여기 있는 애들 다 어려울 거야. 전국에 있는 60만 명 애들 다 어려울 거야 라고 좀 편하게 생각해야 돼. 나만 여기가 어려운 게 아니다. 본인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시험장에서 버려야 돼. 시험장에 가는 순간부터는 나는 그냥 60만 명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해야 돼.
돈이 특별하고 내 인생이 결정되고 막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순간 말리는 거야. 알겠죠? 시험장에서는 오히려 편안한 마인드로 가야 돼.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비문학 시험을 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알겠죠?